아니 저 녀석은 혹시? 제가 어미예요? 맞죠? 어미! 어 근데 왜 가까이 안 오는 걸까요? 제가요 우리가 없으면요 여기 개 강아지 있는 데로 옵니다. 어 그러니까요. 아 그래요? 일로 와요. 아 어미 누렁이도 새끼 강아지 못지않게 경계심이 보통이 아니랍니다. 결국 녀석이 새끼 곁으로 올 수 있게 자리를 좀 비켜주기로 했는데요. 그러자 잠시 후 이제야 안심이 됐는지 어미 누렁이가 조심스럽게 배관 쪽으로 걸음을 옮깁니다. 그런 어미의 기척을 녀석도 알아차린 걸까요? 배관 안에서 내 꿈쩍을 안던 녀석이 구멍 밖으로 나와 고개를 내미는데요. 아휴 그런 새끼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어미는 오죽애가 탈까요? 아 어떡해 어미를 보자 더 애타게 우는 녀석. 그런 제 새끼의 간절한 울음소리를 듣고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어미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만 갑니다. 아이고 제발 좀 꺼내달라 있는 힘을 다해 발버둥치는 제 새끼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며 환기구 주변을 맴도는 어미 누렁이의 모습이 안타깝기만 합니다. 그렇게 배관 주위를 하염없이 맴돌던 어미는 결국 오늘도 힘없이 발길을 돌리고 맙니다. 멀어지는 어미의 발걸음 소리에 아유 한참을 목 놓아 울던 녀석도 그제야 소용이 없다는 걸 아는지 또다시 어둡고 캄캄한 구멍 안으로 걸음을 옮기네요. 아 진짜 이 안쓰러운 녀석들을 어쩜 좋을까요? 그런데 고양이 밥을 주는 아주머니가 있어가지고 그 밥을 물에다가 새끼들이 갖다 주나 봐. 그래요? 어. 그 애미가 물에다 줘요. 그 먹이통 그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데 그걸 물에다 자기 새끼한테 주고 그랬어요. 그 가다가 여기다 쏟고 또 무거우면 여기다가 또 쏟고 이렇게 꼭 넘어서 갖다가 주고. 모종이 강해요. 모종이 강해 진짜. 아유 너무 불쌍해요. 그 오래됐어요. 오래전서부터 그 내막을 잘 알아요. 거기 가서 한번 물어보면 자세하게 알 거예요. 어디로 가야 돼요, 저? 콘테라박스 여기 요 앞에. 요 앞에 돌아가면 있어요. 아 그러니까 어미 누렁이에겐 돌봐야 할 새끼들이 더 있다는 건데요. 누렁이와 새끼들의 사정을 잘 안다는 동네 주민을 만났습니다. 그거 새끼 배가지고 여기서만 그 한 세 번 새끼 났을 거예요. 수년째 이 동네를 떠돌고 있다는 누렁이가 최근에 출산을 한 건 지난 가을이랍니다. 아저씨가 찍어둔 영상 속엔 누렁이로 보이는 어미와 그 새끼들이 있었는데요. 야, 이놈들 하얀 거 세 마리, 까만 거 하나, 누런 거 하나. 다섯 마리의 새끼를 낳은 걸로 추정이 되고 그 중에서도 저 까만 녀석이 어? 쟤다. 빠진 애가 쟤예요. 얘가 빠진 거. 얘가 안 보이고요. 게다가 다섯 마리인데 누렁이도 이날은 누렁이도 안 보이더라고. 얼마 전부터? 녹록치 않은 길 위에서 다섯이나 되는 새끼들을 홀로 키웠다는 누렁이. 헌데 얼마 전부터 새끼 한 마리가 보이질 않는 데다가 또 한 마리가 환기구 배관에 빠지면서 얼마 전부터 누렁이는 새끼들을 은신처에 숨겨둔 채 홀로 먹이를 구하러 다니는 것 같답니다.